안녕하세요. 주로 온 티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청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보도되며 이슈화된 사전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사전 청약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바로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전 청약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사전 청약 소개가 되어 있고요. 주요 입지와 규모, 공급 정보, 뉴스와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입지와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1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기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1차로 7월에 공급되는데 인천 계양이 신혼희망타운 300세대를 포함한 1100호, 남양주 진접이 신혼희망타운 400호를 포함한 1600호, 성남 복정 1위 신혼임 400호를 포함한 1000호, 의왕 청계 2가 신혼희망타운만 300호, 위례도 신혼희망타운만 400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 계양이죠.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네, 위례 이렇게 서울 주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을 좀 더 살펴보면은 10월 달에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 2, 의정부 우정, 군포대암이 의왕, 월암, 수원당수, 종 인천검단, 파준정 3 이렇게 또 예정되어 있고 3차와 4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전청약과 입지 규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사전청약이 본청약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주택 유형이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청약을 보겠습니다. 소개를 보면은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 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네, 설명하자면 이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청약은 주택 착공을 하고 나서 이제 청약을 받는데 청약은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전 청약 신청하더라도 59A 타입이 될지 84가 될지 74가 될지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사전 청약 신청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주택 면적을 공급받을지는 또 그 후에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올해만 4차례 그다음에 2022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기본 청약 자격이 있고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민간 분양에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네, 공공분양은 네, 특별공급이 85%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공급이 15%입니다. 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공급되는 네, 특별공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민간분양에는 없지만 공공분양에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산요건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요건은 충족해야 된다는 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기간 추천만 빼고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는 네, 자산 요건이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되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득 자산 기준을 보시면 네, 소득은 민영주택에서도 있고 공공에서도 있는데 네, 구체적인 금액은 내가 어느 공급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네, 자산과 총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에만 있는 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등을 다 고려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청약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네,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전청약은 네, 현재 청약을 받고 있는 네, 착공 후보다 먼저 받는 제도로서 네,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본청약까지 어떤 자격을 유지해야 실제로 입주가 됩니다. 네, 기준 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데 거주 요건은 본청약까지 채우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일반 공청약 자격이 그쵸, 거주자 요건이 이제 수도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네, 저희 공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합니다. 서울이나 인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50, 나머지가 55, 경기도는 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30에 기타 경기도의 20, 나머지 50%가 이제 수도권에 배정된다는 점, 특별공급도 동일하게 지역 우선이 적용된다는 점, 다자녀는
조금 달라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있는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주론티어 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본청약 때 다시 심사를 합니다. 어떤 거? 해당 지역 거주 기간입니다.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율은 특별공급이 공공분양에서는 85% 총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급은 15%. 그래서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네, 사전청약은 네, 어느 유형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입주 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 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표현이 입주 예약자인 겁니다. 사전청약에 되신 분들은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 예약자.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입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네,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 취약계층은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할지는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는 네, 청약홈에서 하는 것처럼 네,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사전청약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에 실제 분양가 산정에 불과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싼줄 알고 사전청약 했는데 나중 시점돼서 비싸진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을 포기했다? 네,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청약의 부적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는 없고 네, 일반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론티어가 여러분께 팁은 바로 이거예요. 네, 사전청약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사전청약을 도전을 하시되 확실한 본청약이 될 만한 곳이 있다. 그러면 계속 도전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청약은 내가 어떤 면적에 갈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분양가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미정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떤 유형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얼마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세 가지가 다알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정보를 눌렀더니 네, 공개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공지사항을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에도 아직 별게 없고요. 보도자료는 네, 37만 호 집중공급 본격 시동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3,200호 확정이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사전청약을 네, 물량이 정해진 건 좋지만 이게 본청약까지 잘 이어져야 사실 제도의 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주론티어가 사전청약과 관련된 소식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주론티어입니다.